고수만 오십쇼. 하이 저 찾으심. 그거 프로토스네. 랜덤 유저인데 랜덤 될까요? 무작위 기초하지 말고. 안 되면은 뭘로 할까? 알겠어요. 고를게요. 테라는 곳 가야겠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지요. 손 좀 풀게요. 첫 판이니까. 아하, 쉽지 않을 텐데. 자, 과연 제대로 풀 수 있을까? 한계가. 공방은 뭐, 어? 그쵸? 공방은 뭐? 자, 공방을 이제 얕잡으면은 혼난다고. 상대방에게 이제 그 아니란 생각을 좀 뜯어 고쳐 봅시다. 대럭 더블 한번 가볼까? 앞마당 대럭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이제 센터도 한번 훑으면서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해서 이제 남길 건 없으니까. 일단은 센터는 없고요. 그러면은 센터 게이트는 이제 배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원서치가 되면은 제일 베스트긴 한데. 피글렛 닮았군요. 귀여워요. 웅창창 앙키모띠. 아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는 없고 카벤드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을 지어주도록 하고요. 근데도 정찰이 좀 살짝 느리기는 하네요. 마린 한번 찍어주고. 하이! 김성현님 우리 등하다. 팬인데 뽀뽀 한번 보고 싶대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뽀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여드려야지, 그러면. 자, 가스. 오, 야, 질러 났다. 질러, 니가 한번 잘 막아줍시다. 바라바라, 와폴님, 감사합니다. 하나씩 일단은 때려주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잡아주면서. 다른 거 빼주면서. 아이고, 또 후원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이제 잘 보충해보자고.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잘 막았죠, 이 정도면? 자, 벙커 지어야 되는데. 벙커를 올려주고요. 이 정도 기본이지. 어? 자, 상대도 이제 앞마당을 한번 따라갔죠? 또 올라갔고요. 드라군이 떴습니다. 자, 무난하게 한번 갈 거고요. 상대가 이제 사업이 좀 느리거든요. 투팩토리 한번 올려줄 예정. 사업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레벌트 해볼까? 상대가 이제 그 사업 압박도 좀 느릴 거고, 본진에 이제 체제 확인을 다 하다 보니까 딱히 이제 무서운 건 없습니다. 자, 커맨드 지으러 한번 들어갈 예정.
나도 나왔죠. 선물 지어주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달아주고요. 일단은 일찍 몰래 먹을까? 몰래 여기다가 약간 안 들키게 구석에다가. 게스키스 입술 주름에 눈 마주친 모. 아이고 태준님 또 감사합니다. 여기가 그래도 좀 잘 팔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몰래 먹는데 또 약간 쥐죽은 듯이 먹을게요. 요새 이제 몰래 멀티가 좀 일찍 들키다 보니까 좀 그래도 늦게 들키고 싶거든. 자 탱크 찍어주면서 진짜 구석에 몰래 숨어서 먹는 멀티죠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앞마당 가스도 한번 타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찌르기 갑니다. 몰래 멀티를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또 연기가 필요하죠. 찌르기 한번 진행할 예정. 터렛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일단은 멀티 완성 트리플이 상당히 빠르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기도 6시 한번 먹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분만 늦게 오라. 봤나? 그럴 순 없겠는데? 라인 깔려있고요. 드라군이 밖에 나와있습니다. 자 올라가자. 내가 왜? 자 막으러 오죠. 덕으로 마인을 시원하게 밟아줬어요 상대. 자 드라군 점사 한번 야무지게 들어갈 예정. 넥서스만 이제 깨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여기 야무지게 또 캐고 있습니다. 본진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또 마인을 좀 깔아줄 거고요. 앞머리 두 개 추가해주겠습니다. 트리플을 이렇게 빨리 먹는 거는 좀 선 넘었지. 어? 이지모드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이거는 좀 아니지. 자, 안전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같은데요 상대. 벌처로 이제 드라군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는 먹혔으니까 후속 탱크를 찍어주고. 이제 마인만 잘 깔아주자고 리버까지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리버까지. 그러면은 여기 멀티 먹고 리버 수비 준비를 좀 잘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하나 먹어줄 거고 터렛을 아주 잘 둘러주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둘러주면은 좀 괜찮겠는데. 그러고 이제 업그레이드 좀 돌려주고요. 여기가 이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죠. 일단 시즈모드 지금은 이제 수비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의 이제 공격 타이밍이고요. 마스크 좀 미리 파주면서 상대가 이제 트리플을 먹은 거를 체크를 했죠. 하지만 진짜 트리플은 여기란 말이지. 뭐가?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배틀 크루저를 멀티도 먹었겠다. 배틀을 모아줄 예정. 3스타 일단 올라갑니다. 3스타. 소급 셔틀에 대비해서 터렛도 좀 많이 지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들킬 수 있거든요. 셔틀이 쌩까기를 하다보면은 이거를 좀 방어해주기 위해서 터렛을 좀 잘 지어줄 예정. 여기 수비만 좀 잘 해봅시다. 자 셔틀 여기 오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수비가 좋단 말이지.
스피드가 아카데미도 한번 지어줄 거고요. 여기 들어오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야. 그쵸?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탑포트를 많이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걸 누르게? 이거는 좀 아니지. 자. 제가 바빠서. 자. 자, 화가 단단히 났는 걸 이거. 바빠서 안 돼. 그럼 계속해. 자, 계속하면 나야 좋지 뭐. 자, 배틀이 이제 찍히는데. 하다가 많이 빨나요? 방송 맞죠? 야, 깜짝 배틀 크루즈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러면 물레멀티도 잘 먹었겠다. 상대 발전. 뭐야? 야, 뚫키야? 좀 많은데 상대? 데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탱크 다 위로 올려야겠다. 여기 상당히 수비. 8게이트요, 8게이트. 배틀 크루저 일단 계속 찍힌다는 거고 상당히 많이 찍힐 겁니다. 마린도 네 마리만 찍어주면서 공방 이어 굴려줄 거고요. 여기 안 들키고 있죠? 그만큼 이제 또 벌써 자원을 500 이상 탔고요. 자, 병력 나오는 규모만 잘 보면 되겠는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기 또 먹었나? 오, 여기 또 먹었어. 자, 알다. 내가 좀 보겠다는데 안 돼? 커맨드 하나 또 지어주도록 할게요. 계속 이제 염탐하고 있던 하이 템플러 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자, 야, 스캔 뿌리는 거에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상대. 어? 오! 야, 꼼꼼한데, 이거는? 배틀 크루저가 뜨기는 했는데, 사가스로는 그래도 좀 버겁긴 하네. 자, 여기는 이제 가스 1500 가까이 파고 있죠? 배틀 크루저 일단 추가가 되고요. 벌처만 좀 조금씩 써주면서 포스를 이제 좀 배틀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뿌릴게. 하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나왔습니다. 하이 템플러. 딱 공방 이업 타이밍 한번 노리면은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수비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많이 좀 더 깔아주고요. 배틀은 이제 계속 찍히긴 합니다. 자, 여기 멀티마다 이제 마인 한번 깔아줄 거고요. 하나씩. 자, 야, 나오면 끝이다. 약간 최후를 기다리는 거? 가긴 갈 건데 다른 게 좀 나오긴 할 거야. 자, 가기는 가는데 다른 유닛이 좀 이제 가거든요. 한 부대 딱 채워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공방 이어 됩니다. 공방 이어.
그 다음에 이제 걸쳐도 버려줍시다. 걸쳐도 버려주고 알겠어 간다. 자 과연 이제 자 이제 공방이어 완료함. 유니코 슈퍼즈맨님 감사합니다. 공격 갈게. 점점점 보고 싶던 배틀이 감사합니다. 자 가자. 배틀 크루저가 나오고 있어요. 배틀 크루저 넥서스 점사 한번 들어갈 거고요. 오나 상대 변경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이제 배틀 크루저로 수비를 좀 해줄 거고요. 자 옵니다 상대. 자 수비 준비 잘해주자고. 이거 하이 템플러다. 하이 템플러 하이템플러 잡아줬고요. 야마토 시원하게 한번 쏩니다. 탱크 쪽에 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점사 잘해줬죠. 슬프죠. 일단 계속 쏘신단 말이야. 하이템 탱크로 이제 하이템플러 제거. 하이템플러 이런 식으로 벙커가 아주 시원하게 잘 들어가고 야마토 넥서스만 일단 깨줄 거야. 벙커 안 깨져요. 벙커. 자 이게 벙커지. 야 진짜 안 깨지는데 벙커. 자 이제 깨는 할 거 다 했지 이 정도면은. 자 나 몇 점 같아.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넥서스 점사. 오 예리하네. 너는 몇 점? 아하 그렇군. 배틀 세지? 수고. 죄송 고고. 야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자 한번 가볼까 그러면. 나 튕겼어 사실. 아 또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말해줘도 못 믿으니까 그냥 하자. 부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담님 가장 무서운 테마사는 감사합니다. 역시 정의 자신이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스즈님 감사합니다. 자 파일럿 한번 지어볼까. 멀티가는 길목에 마인 깔아놓고 시야만 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세지 않아? 자, 게이트 플레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미네랄이 배틀이 제일 세긴 해, 근데. 1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저그 아니면 테란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여기가 아니네.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어디로 가야 되나? 안전빵 두 개로 가자. 안전빵 테란일 수도 있으니까 가스도 좀 채취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테란 같은데 적으면은 뭔가 마주치지 않았을까? 자 막소치. 자 테란이죠 테란. 계란마리님 감사합니다. 게임하다가 재채기 한 번 할 때마다 하면 만원 5만원 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자 아유 나만
그렇지. 하나 더. 황규덕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그렇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세요.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본진은 난리가 나버렸고요. 일단 에버파일러 좀 잘 또 걸어주겠습니다. 아야 왜 우는데요? 자 제가 코어가 느려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자 여기까지. 자 배터리 질까 배터리. 체력 없는 거 잠깐 빼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분은 이제 죽어도 좀 상관이 없고. 자 팩토리만 살짝 늦춰주면 된단 말이야. 소리만 윙 안 죽습니다. 이제 쥐익 쥐익 불사신질러 쥐익 옆구리에서 또 때려주겠죠. 붙잡아주자 일꾼. 여기는 이제 가두 갇혀서 이제 빼기도 힘들어. 다친 것도 잡아줄 거고요. 쥐익 계속 잡아주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겠고요. 빠르게 일단 찍어줘야 돼. 만화가 이제 다 돼가지고 더 이상이 압박은 좀 힘들겠구만. 자 상당히 가난해졌습니다 상대. 자 타겟트 가볼까. 야 캐리어 가자. 캐리어 초패스트 캐리어 퀘스트 사업도 안 찍고 갑니다. 가스가 좀 부족하니까 마린을 계속 찍어주는 게 이거 한 번 올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위험하긴 한데 게이트 두 개 올려줘야겠다. 위험해요. 상대 한 번 공격. 사업이 느리기 때문에 살짝 이제 조심하기는 해야겠습니다. 살짝.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제 위치를 알았죠. 공격 올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캐리어가 찍히고요. 이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드라군이 나오기 전. 자 이거 사업이 안 됐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하나 더 올려줘야겠고. 파일럿을 이렇게 추가. 상당히 위험해요. 쉴드 배터리까지 좀 지워줘야겠는데. 자원만 있으면은 자 그래도 이제 한번 싸워볼 만한데. 캐리어도 좀 한번 찍어줄거고 굳이 무리하게 싸우지는 맙시다. 지금 주행 한번 해주고 캐리어를 찍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돼요. 저는 무리하면 한 대가 이제 탱크까지 모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정도만 수비를 잘 해줄 거고요. 공격 위주로 한번 찍어준 다음에 공어 상대도 은근히 할만하다 생각할 거예요. 아까 업그레이드 실수했잖아. 확실하게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노사업 드라군이라 드라군이 좀 약하기는 합니다. 저도 자 오는데? 자 고 압박 감추가 마인 있을 것 같은데 엑소스 이제 올려줄게요.
자, 마인 업그레이드 했죠, 일단. 하지만 공중으로 오는 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가. 그게 난 궁금한데. 자, 캐리어 이제 거의 나왔죠. 마린이 있어가지고 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되긴 해요. 캐리어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마린이 그래도 있으면 어느 정도 수비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인터셉터 좀만 모아서 갈게요. 좀만 모아가지고. 그리고 캐리어 공일업도 슬슬 될 겁니다. 딱 지금 가면은 인터셉터 한 3, 4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벽 타고 갑니다. 초패스트 캐리어 들어갈 예정. 앞마당도 먹어주도록 할게요. 아마 근데 터렛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상대가. 앞마당 없는 거를 봐가지고. 자, 엠베지어 좋고요. 본진에 스펙토리 올라. 캐리어가 일단은, 야, 마린이, 야, 뭐야, 바이오닉이야? 이거 좀 변수다. 잠깐만, 사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위험한데. 앞마당이 없구나. 완전 올인이었어요. 앞마당이 없어요, 상대. 자, 그러면은 저도 본진에서 한번 수비를 잘 해줄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이거. 자, 캐리어 두 마리 정도만 좀 유지해주자. 빠르지. 탱크를 안 찍었나 본데, 상대. 사업 불러주고요. 캐논 지어줘야겠다. 시간 끌어주면서. 자, 탱크 나오죠, 그래도. 많아요. 자, 테마카 다크 쪽으로 한번 가기는 가야겠는데. 여기서 이제 앞마당은 지키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 정도만 끌어주는 식으로 한번 하자고. 시간 정도만. 상대도 이제 가난하긴 하단 말이에요. 후속만 끊어주는 식으로 한번 가보자. 후속만. 바롭도 좀 찍어줄 거고요. 스펙 한번 추가되죠. 자, 여기서 이제 캐리어는 수비용으로 하나 잡을 수 있나? 하나? 어? 자, 조심해야 돼요. 조심. 상대가 전진까지 올라오면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 캐논 하나씩 추가. 박하닉이었습니다. 박하닉 사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빠듯하긴 해요. 어차피 앞마당을 자원을 많이 파놔가지고 괜찮긴 합니다. 앞으로 옮겨주고. 쥐익 후속만 끊어줘. 후속만 다크 하나씩 써줄게요. 하나씩. 자, 후속은 이제 S10이랑 다 같이 끊어주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스캔의 만화는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터렛만 안 지워질 수 있다면은 충분히 걷어낼만 하고요. 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S10이 계속 걷어내주고 있죠. 드라군도 사업이 완료가 됐단 말이야. 하나씩. 그리고 이제 마린이 소수면은 캐리어도 힘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캐리어가 이제 힘을 쓸 시간이 왔구만, 이거. 여기까지 그대로 이제 한번 가기로 하겠습니다. 멀티는 이제 다시 먹어주면 되겠죠? 그 하나씩 갈게요, 하나씩. 공일업 캐리어입니다. 상대도 공일업 마린이네요. 자, 터렛 지어줄 거고요. 자, 탱크
잡아주고. 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드디어 빠르지 않아? 이제는 마린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015 캐리어 15킬, 12킬. 계속 잡아주도록 할게요. 터렛 깰 수 있는 여유도 있단 말이지. 자, 자, 야,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 이제 나온 거 알아가지고, 어, 자, 고통 없이 보내주자고요. 그거. 아이고야, 마인을 좀 많이 밟았다.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얘는 뭐야 근데. 자, 이거 좀 이구노 해놓고 보고. 어야, 잠깐만, 내 메시지를 나 잘못 이구노 했는데 내 메시지가 안 보이네. 야, 내 채팅이 안 보인다. 잠깐만, 날 차단했어. 야, 일단 나가자. 야, 이러면은 다시 만들겠지? 잠깐만, 나 이그노 좀 풀게.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나도 좋아해.